사랑 보이셨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만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거하는 분들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곳에서 기도받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쁘게 그냥 지나만 가도 그림자만 쐈을 뿐인데도 병이 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나와서 그렇게 그림자라도 셀까 이렇게 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이 고백하기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도들의 의나 경건이나 그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나의 인생의 자산으로 삼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면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겨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드디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귀에 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귀하게 보이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신약시대가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너는 그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악한 사단마귀는 발에 밟혀버릴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을 외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다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했다고 매스컴 탁 와가지고 그걸 녹화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다 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힘주셔서 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큰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방송에 나갈까요? 편집될까요? 편집이 돼요. 그래서 뭐만 나가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노력한 거 그들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마음을 해팠던 얘기 이런 얘기나 나가지 결정적인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쏙 빼버려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건 방송용이 아니에요. 방송으로는 종교 편향적인 것은 방송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방송할 때 보면요. 조상신 얘기는 다 나가요. 조상신 얘기 다 나가요. 심지어는 어떤 뭐 사람이 신에 들어 신접혀 갖고서 그래 갖고 뭐 글을 썼는데 아 이건 굉장히 영감 있게 쓴 거라고 이런 얘기들 귀신들의 얘기들 그 다음에 루시퍼 얘기 이런 건 그냥 다 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그렇게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이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창기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못하게 막더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구제 좋아. 아유 그래 뭐 남들 돕는 거 좋은 일이지. 선행 좋아. 다 좋다 그래. 왜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름, 이 세상에 영적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든지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 이름,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신약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꼭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집을 져주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구제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도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냥 가면 그냥 이 세상에 사는 60년, 70년, 80년 그러고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그네로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면 그거 같이 억울한 게 없잖아요. 평생에 같이 이렇게 살다가 살붙이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 영멸당하여 지옥으로 간다면 이것처럼 원통하고 억울할 수가 없잖아요. 단 하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그 이름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별로 꺼림직하게 여긴다고. 여러분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깬 사람들은 그 이름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이름의 값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지의 모든 주인공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 이름으로 너가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나요? 그 다음에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로 인도하느냐? 교회로 딱 인도하면 거기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이끌어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가정은 왜 만들었는가? 가정은 행복하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정이 막 뒤숭숭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잘 나간다 그래도 가정이 삐걱삐걱하는 사람은 살 맛이 안 나요. 불행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가정에서 노래가 나오고 괜찮다고 서로 힘을 주고 그러면 행복해져요. 단칸방에 앉아서도 그냥 앉아가지고 고구마 김치 하나하고 탁 먹으면서도 온 가족이 호호호호 이렇게 웃으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요. 그 가정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가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를 결혼을 쫙 시켜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결혼을 딱 시켜요. 결혼을 시켜서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가정이 하나가 딱 되니까 그 가정이 천국 가정같이 되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 애들이 무슨 좋은 대학교 가고 또 부부가 돈은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는 넓어지는 대로 옮겨갈지라도요, 가정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세상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저희 집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세우셨어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방 이렇게 방방마다 문 다 이렇게 열어놓고 또 좁으면 문도 뜯고 이렇게 해갖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쪽 방에서 꽉 차면 그 옆에 방에도 자고 저쪽 마루에도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도 조그맣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설교를 하셔도 저쪽 방에 있는 분들은 얼굴은 못 봐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저는 제 동생들하고 거기에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밖에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있어도 우두커니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집 바로 옆에가 극장이 있었거든요. 대한극장이라고 충무로에 있는. 그래서 극장에 가서 극장 이렇게 처마 밑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 집 안에 있는 분들이야 비가 오든 어떻게 됐든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밖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비가 오면 어떤 생각할까요? 비가 자꾸만 막 이쪽 안으로 내리치고 그러면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설교가 막 흥분이 되니까 오래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미약한 교회를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그 예배당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약 53년 동안 목사를 배출했는데 초격파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 출신으로 목사 되신 분이 약 500명 가까이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혹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 다 따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하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인데 한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별도 그 촛대도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잘하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이름같이 새겨놓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다윗의 위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환난을 면하게 할 것이다.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를 딱 싸면서 어떤 악한 것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성도가 다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하여간 조금 모자른 것 같이 보이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조금 약한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그거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잘 나가고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셔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성화시켜서 점점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닮아가게 합니까? 예수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 닮게.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면요 서로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이 밥을 먹으면서 야 나는 먹기만 하지 사실은 내 배는 하나도 안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이 있습니까? 여기 먹으면 어차피 한 몸으로 뱃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든든해지는 거죠. 그리고 발바닥은 야 나는 맨날 발바닥이라 바닥에 눕혀가지고 밟혀가지고 나는 너무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발바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은 뭐 나만 일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손 없어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서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같이 아파하고 이게 한 몸이라서 그래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밥을 먹고 살이 찌니까요 손가락도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이 찌면 배에만 살이 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손가락에도 살이 쪄요. 그래가지고 반지가 안 맞아. 반지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살을 찌면 골고루 다 찌는구나. 어렸을 때는 손가락이 요만했는데 크면 손가락도 자라. 발가락도 자라요. 그리고 얼굴 평수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다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교회는 딱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너는 반석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절단해 보실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밟아버리리라. 여러분 교회에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요? 교회에 열심으로 붙어있으면 신앙이 미약해도 또 그 사람이 조금 영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도 악한 음부의 권세, 지옥의 입이, 지옥의 문이 그 앞에서는 닫혀버려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겠다고 그 지체가 돼서 교회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을 나의 마치 인생의 지침같이 딱 붙잡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기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권세를 양손에 딱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도전하거든 음부의 권세야 내 앞에서 물러가 외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묶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개와 내가 잘 연결되게 묶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축복의 그 계보로 나를 묶어주세요. 딱 묶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무개가 나하고 원한 관계가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싫어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풀어주오니 하나님 그의 모든 죄를 풀어주세요. 그 저주가 다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탁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를 가만 두겠어요? 마귀가? 마귀가 교회를 공격을 해.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교회 안에 슥슥슥 들어와요. 이렇게. 이 마귀는요 천국에 하나님의 그 보좌 있는 데까지도 근처에 가서도 하나님한테 욥을 고소하는 것처럼 고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슥 들어와요. 교회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모세가 목회했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 그 모세가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 그 교회로 가겠어요? 오영태 목사가 목회하는 데 가겠어요? 저는요 제가 그만두고 거기로 가요. 제가 얼마나 거기에는 위대한 그의 주의 종들이 있어요. 한쪽에는 아론 있고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반석을 치면 막 거기서 샘물이 터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쏟아져. 할렐루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막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 원망,
시기, 분쟁, 비방, 비판, 우상숭배, 음란함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생기면서 갈라지고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 내 가정이 저렇게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걸 이루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글쎄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다니까 공격한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도요 잘못 쓰임받아가지고 마귀의 도구처럼 순간적으로 이용을 당해요. 그래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막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고 말씀했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삐딱 손에 써 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광야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현대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여러분 절 따라해보세요. 덕을 세우자. 덕을 세워야 돼. 교회는 덕을 세워야 돼. 덕이 되는 것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품위를 지켜야 돼요. 품위. 한번 절 따라해볼게요. 품위를 지키자. 여러분 결혼을 딱 하잖아요.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웠는지 하여간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어.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1년쯤 지나니까 아니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V라인인데 내 아내를 딱 보니까 쟁반 같은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서 이렇게 보면 아주 막 콜라병 거꾸로 딱 세우는 것처럼 막 쭉쭉 빵빵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이렇게 있으면 내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도 여기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여자가 딱 오면 눈이 저절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품위가 없는 거잖아. 그건 품위가 없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내 인생에 평생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고 손 걸고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눈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 있게 딱 돌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지.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거지. 여러분 결혼은요 의지예요. 결혼은 의리예요. 그래서 의리를 버리고 의지를 버리면 순간적으로 아무리 뭐 대단한 세기의 결혼을 해도 한 1년 반쯤 되면 깨져버려요. 누구네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걸 가지고 성도는 의리가 있어. 성도는 의지가 있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았다면 최소한 나는 옆에 다른 신랑 안 봐. 나는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 의지의 의지. 그리고 의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가 있고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가 있어도 내게는 오직 나의 신랑 저분밖에는 없어.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지키고 나갈 때 그게 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이 다 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래. 여러분의 신부가 다 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갖고 TV 보다가 아 어머머머머 예쁘다 멋있다 막 이런 주책인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사람은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품이에요. 그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딱 정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마침내는 성경에서 약속한 수많은 언약들이 내 것이 되도록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교회 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항상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뭔가 툭 튀어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덕을 세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지켜야 될 걸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상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